하여튼 좀 써볼랬는데. 야, 지원자 나오니까 튀었네요. 건스트라이커. 원래 그런 기체였죠. 근데 다시 만든 거지 뭐. 뭘 당시 하면 그렇게 말을. 그렇죠. 지금 실엔진이 그렇게 안전한 기체가 안전한 게 아니죠. 이제 그걸 못 쓰잖아. 멈추는 거못 써. 그래도 애들 강화파츠 줬을 것 같진 않은데. 에이, 어댑터 남았고. 고성능 조준기 정도? 오케이. 얘한테 달아도 효과가 있나? 합체가 없으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자, 개조. 프로간에는 어차피 계속 타고 다닐 애들 아니기 때문에 개조를 하진 않겠습니다. 갈수 없군. 똥파울 가야지. 그래도 2엔. 분명 보스급들이 나올 테니까. 문제는 이건데. 젠카 선생을 어떻게 써먹느냐인데. 연속 행동은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제 공격이냐. 일단은 네, 이 세이브. 이 세이브 달아서 후회는 안 할 것 같으니까. 얘들 연속 공격이 필요한데 안 되고. 얘도 이 세이브. 그래, 달라든 달자. 막 쓰고 다니는 거야. 얘들은 집중력 하나 못 배울 아들이. 자, 다음 하러 가보자. 몇 시지? 다음 하러 넘어갑니다. 지구금을 교란해주라고? 양독작전인가봐. 말룸?
안엑스인? 쟤들 안엑스인이 아닌가? 왜? 벌을 주면 상이라고? 쟤도 좀 이상한 애인데? 서로 못 믿어. 팀워크가 그냥 없어. 저기는 코르간에 올라가고 근데 칼 썼잖아 이제. 저기는 신났네 지금. 뭐 하려고? 아킴이 어디 갔는데? 밥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베리님 어서 오세요.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망해라. 커플은 다 안 되게 돼 있어. 얘들 어차피 안 되게 돼 있어. 안경 좀 닦을게요. 이뻐서 그런 거 아니야? 음흠. 거기 뭐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엔드리스 프론티어는. 여기 뭐 귀신도 있고 도깨비도 있고 수인 같은 것도 있고 뭐 생긴 건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알피미도 좀 인간이라고 보기는 그런 상황이죠. 쟤도 그렇지만 뭐 읽으면 그게 전부 다 그렇네. 쟤는 기계고 응? 저들 왔나? 저 페어리 쪽 관련된 소리가 진행이 되나봐요. 출격합시다. 아 쟤들 무조건 나오는거야? 그렇지. 자, 커피리님 어서오세요. 보트가 왔어. 어떡하지 이거? 그니까 배시자 무슨 소리를. 믿을 수가 있나? 그니까 그렇죠. 코로가나를 접근시키면 안 된대요. 지금 리쇼 선생님 에이스 보너스를 얻었거든요. 에이스 보너스가 막 가던데. 레첼도 지금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에이스 보너스 뜨는데. 보자.
레오 니시스 14,000 이하의 후퇴? 너무 쉬운 거 아니니? 14,000이면? 아 이것 때문에 같이 먹었구나. 같은 이름의 유닛을 두 개를 TA를 짜면 방금 저 트로피가 떤다고 들었거든요. 자 지금 이게 리슈 선생님의 에이스 보너스인데요. 붙어서 때리면 무조건 크리라요. 이런 게 어딨어. 네, 붙어서 때리면 무조건 크리가 터진답니다. 근데 원래 능력치가 좋은 사람이라. 계속 가볼까? 바로 재공격 들어가죠. 저게 이제 카운터로 믿고 가는 거고 사실. 어차피 부수지 못할 거고. 자 원호 방어 부대 하나. 원 공격만 있어? 좀 버려야겠군. 들어가네 뒤로 빼고. 이번만큼은 함선을 앞으로 뺄 수, 앞으로 붙일 수 없겠군요. 붙이지 말라 그러니까 일단 쟤들 빼고 얘들도 빼고. 네 수리 여왕. 그리고 우리의 메인 데미지 딜러들 이동해야죠. 우주라고 하면 또 예. 하이페리온을 빼먹으면 안되죠. 우주 지형적은 S 혼자서 다 해먹을텐데. 이정도면 되겠네요. 데미지 딜러들은 14,000쯤이야 뭐. 때려봐봐. 카운터로 그냥 죽여버릴테니까. 어이? 못 죽겠네. 베리님 어서오세요. 카운터! 40일 남았어. 이씨.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겠죠. 카운터. 자, 누구의 경험치를 올려야 되나. 레첼도 이제 올릴 때가 됐는데. 14,000짜리부터 먼저 죽여버리면 되는 건데. 용권 참합도에다가 그냥 원호 공격 한 병만 해도 그냥 14,000 깎을 것 같은데. 여기 뭐 맥시멈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자 저기다가 맥시멈 브레이크 발동까지 걸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원호 공격 부대는 얘들로 됐고. 칼빈더 투자인 게 아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얘들한테 모든 걸 맡길 수 없는 노릇이고. 얘들한테 특별히 뭐 안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재공격까지 걸고 얘는 여기다 두고 던지자. 얘들도 랩업 해야돼. 오케이 열렬 토마까지 열렬 걸렸어요. 원호공격 열렬로 가자. 얘는 저력만 뜨면 되니까. 대기 걸고 여기 수리. 크게 앞으로 나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력은 쌓아둬야 되니까. 뭔가 배웠어. 자, 리소 선생님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콤비네이션 공격? 이것도 괜찮다. 보자. 나도 의지를 못해 기사마를 타오스. 가자. 우주에서도 뭐야? 우주에서 갑자기 해가 뜨는데? 저 아저씨 큰일이구만.
아하! 얘들도 키워놔야 될 것 같아. 노력을 걸고 헬랜드 앱을 한번 봅시다. 윙그가 트위터다케다 더 못하라 오마치가이다세. 주인공급도 다 키워줘야겠어. 일단 돌린다 돌린다 돌린다. 아, 왜 카드 쟤만 나와, 근데. 타고 있는 애들 둘이 더 있는데. 열혈을 배웠어. 직격까지 배웠어. 야, 쟤들도 괜찮은 애들이네. 직격에다 열혈까지. 키우는 맛이 나는 애들이었어. 그렇죠. 커맨드가 정식 커맨드가 상당히 괜찮네요. 이번엔 진짜 너무 출격도가 빡빡해서 이제 키우기가 좀 난감해요. 뭐 여기야 뭐. 2세이브까지 다 달아줬는데 뭐 막 써도 돼. 드디어 배웠다. 드디어 열렬 배웠다. 뭐 얼마? 14,000? 아이고 얘 둘이서 어떡할게 돼. 아 뭘 얘들이 다가오고 난리야. 행운 가도. 레벨 업 하고 계속. 얘는 언제 배우는 거야? 레벨 35인데. 예, 별님 말씀하세요. 저거부터 잡아야겠지. 지금 하트가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한 번씩 끊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니까 지금 사용도 안 하는 애들 랩업을 왜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는 애들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뭐 주인공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루트가 바뀌고 스토리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기체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애들은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키우는 애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계속 키우고 있는 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를 계속 키우는 이유는 얘는 그 트윈 정신기가 기대라 그래가지고 SP를 다른 그 캐릭터의 SP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정신기 쓰려면 SP가 필요한데 이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대란 걸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몇 개 안 되는데 게다가 알피미 같은 경우는 특수 스킬로 SP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매턴마다 SP가 10씩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에 보스 만난 게 났을 때 이론상으로 턴만 계속 넘기면서 계속 이렇게 SP를 전달 시켜주면 SP 창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레벨이 올라가야 이게 총 SP 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전투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키우는 거고, 여기 애들은 제가 전투로도 쓸 생각이 없다 보니까 손을 안 대는 거고요. 전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서포트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비스 같은 경우는 데미지 딜러는 아니더라도 쫄을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이유가 운동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회피가 높아서 적진 한가운데 던져놔도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그리고 지금 얘는 지금 막 키우기 시작한 이유가, 얘 뭐 생각해보니까 나름 그것도 괜찮긴 하지만, 성능도 괜찮긴 하지만 얘도 주인공급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번 시나, 그러니까 이번 게임 작품에서 얘가 굉장히 좀 중심에 서 있어요. 얘하고 얘는 지금 주인공급 기체예요. 이번 작품에서 주인공급 기체는 주인공급 기체에 관련된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강제 출격이 잦아요. 얘가 강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미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애들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죠. 그리고 얘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캐릭터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캐릭터보다 성능이 좀 높게 측정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주인공급 캐릭터들은 키워서 손해는 안 봐요, 사실. 레오니우스. 얘를 잡아야 되는군요. 그래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지금 키우는 이유가 원호 공격용이에요. 지금 맥시멈 브레이크를 못 쓰기 때문에 원호 공격으로 데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쟤를 이제 어떻게 잡는지를 보여드리죠. 열열 떴죠? 이제 끝났네. 19,000 되면 도망간대요. 저놈은. 쟤들은 절로 가는데? 얘들 서브 스토리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는 게 슈퍼 로봇 대전 J와 슈퍼 로봇 대전 GC인데, 얘는 슈퍼 로봇 대전 J의 여자 주인공이고 얘는 슈퍼 로봇 대전 GC의 주인공이에요. 메인 서브라기보다는 두 가지 작품의 스토리가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쩔 수 없이 키워야 되는 거죠, 사실상. 얘는 원호 공격들입니다. 얘 둘은 지금 원호 공격을 둘 다 들고 있어요. 원공, 원공 하나씩 들고 있죠. 하나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싸울 거예요, 마지막에는. 얘가 지금 턴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지만. 19,000. 아, 진짜 얼마 언제 죽을 줄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그 숙련도 조건이 14,000 이하로 내려가면 얘가 도망을 간다잖아요. 14,000 이상을 한 번에 데미지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를 이제 14,000까지 일단 깎습니다. 17,000이 됐죠? 저 정도면 충분히 깎아요. 얘는 그리고 T링크 센서라는 게 있지 그건 없네요. 얘가 지금 특수능력 중에 배리어가 없어요. 보호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직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보호막을 안 뚫어도 되니까요. 그냥 때려 패면 돼요. 말 그대로. 원래 일반적으로는 보시면 에이스 보너스 땄다. 에이스 보너스 땄다 드디어. 검은 기체? 그 검은 기체가 뭔데? 검은 기체... 아, 겐슈페스트나 아니면 색깔 자체가 그냥 검은색이면 상관없구나. 가이젠가도 검은색이니까. 자, 원래 일반적으로라면 이제 이런 걸로 보여드리는 건데. 근데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만약에 때린다면. 17,000 남았죠? 야, 이제 14,000 이하로 깎이니까 도망가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숙련도를 못 먹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필중을 걸고, 필중을 걸고, 열렬을 걸고, 열렬을 걸고. 둘 다 데미지가 두 배씩 올라갑니다. 사실 이걸로도 잡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도 몰래 잡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못 잡을 수 있을 경우가 생기면은 뒤에 애들까지 다 필중, 그 다음 열렬, 직감까지 다 걸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약한 걸로 때리겠습니다. 원호 공격을 쓴 거예요. 때렸죠? 6000 달았죠? 제가 우리 때리죠? 그리고 뒤에서 도와주죠? 8000 달죠? 18000 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호 공격을 이용하는 건 이렇게 잡는 거고. 근데 얘들이, 얘가 지금, 근데 지금 우리 얘들이 워낙 세서 저 뒤에 있는 애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명만 열렬을 걸어도 될 것 같은데? 한 명만 열렬을 걸고 필중 필중. 자, 그럼 여기가 모자라죠, SP가? 기대 걸어서. 자, 기대죠. 젠가의 SP를 45 해보겠어요. 다시 61이 됐죠? 보니까 걸어두고, 얘는 일단 잡고 가기 전에 잡을 테니까 축복. 자, 자금 두 배. 한 번 전투 동안 노려. 한 번 전투 동안 경험치 두 배. 그리고 갑니다. 보스급들은 보통 경험치랑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요. 그걸 두 배로 늘리는 거죠. 아우, 이 아저씨들 그냥 막 아들 그냥 조져버리겠는데? 때까지 가버린 사람들이죠. 혼자서 16000 깎았어요 벌써. 이 아저씨도 무서운 사람이라서. 자, 얘 터지고. 그래서 자금하고 경험치가 두 배씩 들어오는 거예요. 자, 숙련도까지 먹었고요. 도망가네요. 그래도 뭐 경험치 줬으니까. 자, 남은 건 얘인데 36000이래요 36000이면 도망을 가는군요. 자, 슬쩍 때려볼까? 오우, 이번엔 좀 만만치 않겠는데? 원공이 있는 애는 얘고. 원공이 많긴 한데 일단 아껴놔야 돼. 얘는 보호막이 있을텐데? 아, 풀블로만 있구나. 괜찮아. 오르곤 클라우드 없으면 됐어. 열렬까지 있는데? 잠깐만, 너 회복은 있니? 없어. 자, 원호 공격 받으면서 가자. 에이, 못 맞추겠지 뭐. 9만까지 떨어졌어. 오, 얘도 열렬 생겼어.
공격 범위는 1에서 3. 한, 둘, 셋. 자, 슬쩍 인사. 인사는 개뿔. 자, 검은 기체. 자, 애들 수리하러 가자. 한번 혼자서 때려. 3만짜리 깎아주겠어. 이쪽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력 떴나? 저력 발동. 아, 근데 크리티컬 필요 없잖아, 어차피. 소리 나자, 씨. 근데 레벨은 올리게. 자, 이러면 여기는 경험치나 데미지나 뽑아볼까요? 얼마나 나올까? 밑에 하는 기대도 안 해. 가자, 길리엄. 길리엄도 따지고 보면 저격수인데. 호호! 호사마님 어서오세요. 예, 추천 감사합니다. 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맞나? 15,000. 자, 얘들을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필중 걸고. 열려를 못 거는데. 필중. 돌굴. 금강. 필중. 자, 원호 공격 들어와 주세요. 69,000. 아직 조금 필요하군. 가속 잘못 썼다. 직격. 카운터? 이게 어디서 있... 무기는 얘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열렬 다 있어, 얘들은. 불굴? 불굴. 어이구야, 눈물 난다. 좀만 더 기다리자. 데미지 딜러들이 깎아줄 거야. 할 수 있어. 3만. 36,000? 오케이. 살짝 건드려 봅시다.
지금 건드려야 되는 애들은 얘지. 아, 얘가 얼마큼 피가 달지를 감을 못 잡으니까 지금.